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30분 전에 개장한 미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나스닥이 2%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예측치인 32만 5천보다 높은 39만으로 발표가 됐고요. 5월 실업률은 예측치인 3.5%를 상회한 3.6%로 나오면서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2% 상승하면서 예측치에 부합했는데요. 이전치인 5.5% 대비로는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ECB의 빅스텝이 예고됐습니다. 전 세계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이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해왕 마스터님 단독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강연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또 이쁘게 보이려고 옷 한 벌 샀습니다. 자, 제가 아나운서에 저희 이제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제 저희가 쉬는 날이었고 목요일 어제 성견님께서 나오셨는데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22 관련해서 내용도 있었고 그 바이든 관련해서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 방문 방한 계획이 잡힌 상황에서 굉장한 연출값에 대한 기대값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내용 전체적으로 읊어드릴 거고 시장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풀게요. 증시가 저는 이제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 기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요. 뭐 오늘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오늘 드릴 수 있을 정보 한 시간 동안 확실하게 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5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39만으로 발표되며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원유 소비 증가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오는 12월 예금금리 0.5% 인상 가능성을 밝히면서 22년 만에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74% 떨어진 12,67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5% 하락한 온스당 1,86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77% 상승한 배럴당 11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7% 오른 1.07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조금 전 살펴본 바와 같이 나스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고용 보고서 발표에 힘입어서 금리가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2.95%대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떨어지는데 네, 차트를 보고 네, 자리가 한번 짚어주시죠. 차트를 봐야겠죠. 네. 아, 되게 세게 보시네요. 차트를 꼭 봐야 된다고. 네. 잠시만요. 예. 자, 오늘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증시가 올랐어요. 네.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기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포인트 자체를 짚어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바닥 다졌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네, 보이시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오늘 이제 개장 타이밍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매수를 보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염두하는 부분은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 시간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쭉 하방으로 열릴 코스보다는 이제 한 시간 동안은 좀 박스권으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박스권으로. 지금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되고 봐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12,750포인트 이탈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대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도 수급을 따라갈 필요성 자체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입니다. 정확하게. 12,750에 대한 이탈 코스가 나온다면은 어떤 상승에 대한 채널링 구축과 동시에 어떤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차트상으로. 자, 전일이죠. 전일. 전일 한국 시간으로 04시, 오늘이죠. 금일 04시 30분 기준으로 고점 포인트 나오고 지금 하방으로 추세 이어지는데 이 추세는 단순하게 전일 있었던 상승장 이후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60분 봉과 틱 차트예요. 자, 60분 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 봉 보면은 보통 이제 추세가 연결선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MACD가 60분 봉상으로 추세가 가더라도 이 수급에 대한 MACD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승 파동이 세게 드러나요. 그때 방향성 자체를 고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어때요? MACD 봉은 0 이하에서 수렴하고 있어요. 아직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포인트만 보시면은 12,752 1차 이탈이고 2차선이 뭐예요? 2차선이. 자, 보시면은 60분 봉에서 MACD가 0 이상으로 상방 쳤을 때 오히려 최고점인 12,945포인트 이탈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한 어디서 진입하세요? 어디서 기준치 자체가 없어요. 단순하게 추세에 대한 상승 조건은 12,752 이탈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12,750 이탈 드러나고 그때부터 포지션에 대한 구축이 드러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탈이 1차적이다. 2차가 이제 파동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채널링으로 지지 포인트 구축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매 스탑이에요. 750 이탈 나오고 상당 고점 연결되고 그 다음에 눌림값 연출 대시 그때부터 대응하는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 무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네. 좀 일단은 증시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은 얘기를 좀 꺼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희소식. 네, 희소식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꺼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조금 전 말씀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 같긴 해요. 시장 이 바닥 다지기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그렇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좋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부분. 지금
왜냐하면 연말 미국이 나올 수 있는 금리 네. 어떤 컨센서스가 이제 2.75%잖아요. 자, 2.75%가 나오려면 중요한 거는 다음 달은 50베이시스 포인트 확정이고 네. 그 다음 달은 또 50베이시스 포인트가 확정이고 그리고 9월에 있을 FOMC부터 25베이시스 포인트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상황이.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신세계 시청자분들은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 시장에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6월과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포인트는 93.3%, 89.4%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6월과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포인트 몇 포인트 나올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분들도 인지하셔야 돼요. 50베이시스 포인트가 거진 확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1번이 뭐냐? 9월에 금리 인상 할래 말래. 미리 선제적으로 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주 나왔을 때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은 9월은 쉬자라고서 얘기 나왔지만은 라일브레이너드랑 어떤 파월에 대한 기조는 그럼 베이비 스텝만 밟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뚜렷해요. 저는 일단은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은. 왜냐? 물가가 실제로 안정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연준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자,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집중할게요. 우리 의사록, FMC 회의록 다시 봤었죠? 자, 일부가 아닙니다. 다수의 위원들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수의 위원들은 MBS 매각을 통해 연준은 MBS보다 국채를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언급. 굉장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모기지 저당 증권보다 국채를 먼저 보유하자. 우리 만약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MBS를 일단 재입찰을 하지 말고 시장에 공개를 하자. 이 주의예요. 자, MBS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간단하게 이해하시라고.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우리나라로 따지면. 쉽죠? 근저당권.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를 잡고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연준이 더 이상 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들어갑니다. 가격 하락. MBS 금리는 상승. 반대로 가야 되니까. 자, 국채는 뭐예요? 국채에 대한 가격은 오히려 상승. 국채에 대한 금리는 하락입니다. 이 두 차이가 명확하게 갈 거예요. MBS, 네, 국채. 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죠? 항상 얘기하지만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야 시장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연준의 시나리오네요. 자, 지금 현실상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연말 어떤 중립금리는 다 설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끼치기가 힘들다. 자, 그럼 MBS에 대한 매각이 실제 현실화될 시 국채에 대한 가격은 상승화에 들어갈 수 있고 가격이에요. 국채에 대한 금리는 하락 포인트를 더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 형은 지금 뭔 얘기를 할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자, 왜 중요하냐? 연준이 가진 재산이 1경이랍니다. 이걸 시장에 어떻게 푸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우린 이거 모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채권에 대한 구조가 국채 가지고 MBS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 시장이 변동할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월등히 높습니다. 규모가 월등히 높아요. 왜냐?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엄청난 헤비 자금들이 국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국채 관련해서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관련해서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채권에 대한 기준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단에 걸쳐 있으니까 이제는 가격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게 포인트가 잡힌다. 그러면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금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맞물린다면 그 다음 위험 자산인 증시의 수급이 쏠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어떤 입찰 방식은 제 어떤 입찰을 통해서 재매수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채만 앞으로 사들이겠다. MBS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게 연준의 각오예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국채 금리 내리겠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증시에 좋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누가예요? 누가? 누가? 다수의 위원. 다수의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실제로 실행력을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거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 차트가 바닥권을 굉장히 기었었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저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2020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21년도 말까지 상승을 이어갔던 거는 단순하게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리 언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11월 말에 시작했죠? 그죠? 긴축 시작하니까 하락 오죠. 근데 저는요, 이 하락이요, 단순 이제 긴축성 조정이라고 봅니다. 상승 대비. 자,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리 인상을 예전에도 시도했어요. 자, 과거 모멘텀을 보시죠. 금리에 너무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금리에 겁먹지 마세요. 금리는, 중립금리는 선제적으로 다 깔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러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금리 인상 계속하던 시즌이에요. 시장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때 중립금리 다 설정되고 그 궤도선상으로 물가 때문에 올린 거예요.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은, 미 증시는 생각보다 견고할 거예요. 앞으로. 생각보다. 내일 좀 강한 얘기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연회 때. 방송에서 못다하는 아주 강한 멘트, 강한 얘기.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후회 안 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슈가 하나 있죠. 오늘. 22. 네. 네, 22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달러 차트도 보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긴급금리 인상 예고가 떴습니다. 네. 왜 떴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그렇죠. 했길래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사실 라가르드 총재가 굉장히 말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말을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 이번 주에 조금 예상이 가능했던 건 수요일 날 유럽의 CPI가 발표했는데 웬걸 고점을 또 갱신했네. 이겁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ECB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제로금리까지 9월에 끌어올리겠다라고 이게 나왔어요. 자,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로금리까지 9월까지 제로금리 만들겠어 하는데 3개월 있다가 금리 인상을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어라는 얘기가 접근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보겠죠. 물가에 대한 수준을. 자, 미국하고 물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CPI가 왼쪽 차트고 유럽 CPI가 오른쪽 차트입니다. 전년 대비 기준이요. YOY. 자, 미국 최근에 5월 11일 발표했는데 이전치보다 낮아졌네요. 여러분들. 근데 유럽은 이전치보다 올라갔네요. 그것도 월등히. 자, 미국은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했는데 지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제로 금리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상황이. 누가 더 긴축성으로 엑셀을 밟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기준치만 보도록 하죠. 자, 엑셀에 대한 강도가 통화에 대한 척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은 이래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하방으로 좀 랠리를 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유럽이 좀 더 엑셀을 밟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번 달 미국이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나왔던 문구가 75베이시스 포인트예요. 기억하시죠? 신세계 보신 분들. 75베이시스 포인트로 가자 하고서 엑셀을 풀악셀을 밟다가 지금은 엑셀을 떼버렸네 살짝. 50베이시스 확정되고 지난주 있었던 보스턴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어요? 9월엔 좀 쉬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상황만 볼게요. 유럽이 지난주 살짝 엑셀 밟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근데 오늘 뭐예요? 갑자기 엑셀을 확 밟아버리네요. 누가 더 지금 발을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유럽이에요. 지금 달러가 고점 대비로 하락하고 있는 기준치는 미국이 긴축을 줄여서가 아니라 유럽이 갑자기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일봉 차트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하방에 대해서 일단 100달러 이하까지는 모멘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달러에 대한 고점? 자,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원달러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상황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갔었죠? 예. 네. 근데 원달러가 다시 수그러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미국 때문이겠죠. 엑셀 떼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유럽의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 값이 하방으로 가니까 원달러 영향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추후에 원달러는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달러. 그냥 단순 달러 인덱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행보에 갈려있지만 추후 우리나라 원달러 관련은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미국이 더 한국 대비해서 엑셀 밟을 거니까. 한국은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내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기니까.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네. 유럽 ECB는 좀 후발적으로 갑작스럽게 긴축을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앞으로 이 행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고. 증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할 요소가 다분히 많이 남아 있어서 라고 평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좀 7월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미국의 연준이 최근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막수님께서 연준에서 이달부터 이 채권 매입 축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상승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앞서서 좀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 좀 잘못 던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채권 매입 축소가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그렇죠.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는 내가 사들이는 거를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네. 즉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연준에서 지금 채권 매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정확하게 끝났어요. 네. 이제 그걸 축소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잠시만요. 네. 6월부터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네, 들어가잖아요.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그리고 연준에 대한 어떤 자산 축소라고 좀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화면 보면서 잠시만요.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자료가 있어서. 이제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물가 안정이 되고 있고 향후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오름세 보일 수 있다 짚어주셨고 이제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연준에 대한 자산 축소는요. 예.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 금리 1회 인상에 대한 효과 이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요? 네. 자산을 축소한다는 개념은 어쨌든 네. 긴축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효과에 대한 시너지가 금리를 한 차례 올리는 효과랑 맞물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럼 무슨 뜻이냐? 시장 반영 없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네. 그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지금 이 내용이요.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고 내용이 나온 건 네. 언제부터예요? 좀 꽤 됐죠. 꽤 됐죠. 3월 기준 나왔어요. 네. 시작할 때부터 시장 반영 끝났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영 끝났어요. 달러가 최근에 오른 거는 원래 기존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자는 주의가 3월부터 이어왔다가 지금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겠습니다. 예, 계속 강한 발언이 네, 나오니까 더 긴축성인 행보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최근 달러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살짝 수그러들었잖아요. 예. 예. 거의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에 대한 금리 인상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가 달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집니까? 라고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선반영 다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 이미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떤 대자산에 대한 축소 과정은 모든 결과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증시만 보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국채랑 보지 말고 증시만 보는 거예요.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추가적으로 있으려면 이 국채에 대한 부분, MBS에 대한 부분, 이 구분이 뭘 먼저 우선적으로 시장에 입찰을 하지 않고 풀어버리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왜냐? 국채 금리에 영향이 가니까. 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은 어떤 긴축에 대한 엑셀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최근 굉장히 스무스해졌어. 지금 상승했던 어떤 잠깐만요.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US 달러 보면서 갈게요. 네. 달러가 최근에 올랐었던 행보에 대비해 갖고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긴축이. 어떤 대차대조표 축소가. 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개시한다고 해갖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러론. 오히려 국채 금리에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오히려 증시에는 좋다고 얘기하지 달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 어떤 긴축성이 들어가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증시가 하락했고 그죠? 긴축이 들어가면 뭔 뜻이에요? 달러를 더 이상 뿌리지 않는다. 오히려 수거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도 오르고 증시는 안 좋고 커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한 방향성 자체를 고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오래 보신 분들일수록 알지만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때만 장세가 달러랑 연관되는. 달러가 떨어진다고 증시가 평소에 올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치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시의성. 그리고 영어로 하면 뭐예요?
매크로 환경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긴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지금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된 것뿐이지 평소 적정 수준에 대한 경제 금리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구성돼 있는 보통 환경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달러 인덱스, 자산 축소, 시장 반영 다 끝났습니다. 네. 명료하시네요.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반영 안 돼요. 달러 인덱스에. 지금 증시에는 영향 끼칠 수 있는 요인 하나가 만약에 100억 달러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자산 축소로 100억 달러씩 할 거야. 10억 달러씩 할 거야. 규정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MBS랑 국채에 대한 구성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증시를 갈릴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이제 이 국채의 비중을 더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앞서서 좀 미국 금리가 올해 연말쯤 된다면 2.7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올해 연말쯤 되게 된다면 2.75% 정도 될까요? 아니면 2.5%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5%가 적당하고 중요한 거는 뭐 2017년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23년도부터는 주식에 사실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 근데 올해는 저는 3분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시그널 보고 있어요. 올해 국내 시장이요? 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반등.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255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전에 시청자분이 그걸 언급하셨어요. 2550까지 떨어지긴 합니까? 하고서 갔잖아요, 지금. 그거를 3100선부터 얘기를 했는데 작년 한 9월 말쯤부터 그렇죠. 100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도 근거가 뭐야? 시장이 왜 그래? 그때 왜냐면은 제가 3100선 얘기할 때 3400을 뚫을 거다. 3400 갈 거야. 라고 오히려 주장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막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간다는 말들도 꽤 나왔던 시기였죠. 제가 그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고점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앞으로. 나오겠죠. 한 10년 뒤에 나올 거예요. 신고점. 그때까지 버틸려면 지고 계세요.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고점은 당장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어렵죠. 올해 내년 내후년 없습니다. 아예 코스피는 불안정한 시장이 조성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100선부터 2550선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맞물릴 거라고 판단했던 거고 금리 역전이 들어온다면 2017년도, 19년도에 대한 기준치를 또 측정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어떤 과정이 이어질지. 근데 그 가능성이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올해는 왜 3분기는 좀 좋게 보시나요? 라고 판단했을 때 내일 강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있어요. 헛소리는 안 하려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현실적인.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증시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강연회로 오시면서 절대 괜히 왔다는 소리를 안 하게끔 준비를 해요.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은 아무래도 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못다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일 오프라인 무료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또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또 OPEC+가 증산 합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지금 현재는 WTI가 118달러 선, 브렌트유가 119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0.8%에서 0.9%대 상승하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당일 스탠스는 어떻게 투자 또 이어가면 좋을지 저희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가 나올 때가 됐다. 기다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락을 예상하시는군요. 오늘 외신 뉴스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바이든이 네. 미국이 나설까요? 사우디를 만나러 간답니다. 네.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공급량에 대해서 늘릴 각오를 하고 지금 기점을 잡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유가에 대한 변곡 사이클은 어떤 신호점은요. 정확히 시황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협약 자체가 필요해요. 증산에 대한 내용은 시장 반영이 없어요. 워낙 계획된 내용이니까. 워낙 계획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변곡 포인트를 만나려면은 미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 만한 증산 활동을 더 대폭 늘릴 만한 사우디에 대한 협약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오펙에 대한 대장은 누구예요? 오펙 대장, 오펙 플러스 대장. 누굴까요? 여러분들. 러시아랑 사우디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이제 뭐 얘기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대장 만나야죠. 사우디 만나서 유가 끌어내리고 물가 잡는 계획을 세워야죠. 바이든이 직접 간답니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바이든은. 이거 체결되면은 유가 이제는 하락랠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관망입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유가는 이때부터 들이대세요. 그때부터는 하락만 봐야 돼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마음을 또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써니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추가 증산 소식에도 오일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추가 증산에 영향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미국 바이든이 사우디랑 이런 그 시황을 배제하고 네. 배제하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배제하고 증산만 하게 된다면은 의미 없어요. 시장에는. 증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공급량을 늘린다는 건데 네. 이미 그렇게 할 거를 작년부터 다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다 반영된 시장인데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예. 의미가 없죠. 상황이.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더 크게 발생을 했는데 네. 전혀 지금은 의미가 없는 시황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증산을 하더라도. 왜냐? 그 공급량 자체가 러시아 관련해서 없애는 거 대비해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시황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그 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증산을 하게 된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산 관련 소식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증산량을 보여줘야 돼요. 사우디 측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이든은. 그게 유가를 끌어내리니까. 근데 미국이 셰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셰일을 개발 못할까요? 바이든 수건 사업이잖아요. 친환경 정책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지금 사실 솔직히 경제대국으로 가장 논한 나라는 두 국가가 있죠. 중동국가랑 누구예요? 중국이죠. 완전히 논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오르면 재래택 본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유가 오르니까 재래택 받죠.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석유 산업은 완전히 네. 이제 부자들은 러시아도 석유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재산 압류 다 당하고 해외에서. 근데 오히려 중동 쪽에서 갑자기 네. 그걸 다 사들여요. 해외 재산을. 지금 그 세계 시총 1위 기업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에서 아람코. 그 사우디 기업으로 바뀌었죠. 네. 난리 났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 흐름을 잘 타야 되나 봐요. 부자가 되려면. 정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뭐 이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미국이 중동 친구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과거에. 네. 네. 되돌아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그 중간 선거가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고심이 깊다라고 하더라고. 이런 깊죠. 뭐 물가라든지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 바이든 지지율이 최근에 최하를 기록했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식에 참여 인구가 굉장히 네. 미국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낮거든요.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생활을 주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식에 참여하게끔 시도를 하고 그냥 주가랑 지지율은 상관관계다라고 해서 비례관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바이든이 파월을 만났던 것도 네. 어떤 거기에서 이유가 하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예상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그럼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상승 포인트에 대한 전환이. 그 부분도 좀 재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이 부분은 사실 좀 근거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재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186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드는 최근 거래를 안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거래를 왜 그렇죠? 안 하는 걸. 골드는 지금 재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예, 그건 달러가 전폭적으로 떨어졌을 때의 경우의 수예요. 예, 달러가. 달러 대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주되 이뤄야 되는데 네. 지금 차트에 대한 어떤 수급 분석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와요. 정확한 방향성이 네, 없다. 안 나와요. 어떤 방향성이 없는 단순히 이제 보합권에서 상하단 움직이는 거 가지고 단순 하루 트레이딩 거래는 제가 봤을 때 만족할 수준이지만 장기로 앞으로 금값이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추세가 어떻습니다.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점에서 단순 시그널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시그널이 그냥 단순 횡보성으로 1900달러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매수다 매도다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면 전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은 저는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개장 상황을 알아봤을 때만 해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조금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네. 매수 들어주셨는데요. 손이 빨라야 됩니다. 매수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ECB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매수를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차트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유로를 거래를 할 때는 네. 여러분들 좀 현실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게 달러 차트를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러. 네. 우리나라 일부 증권사에서 달러 차트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달러에 대한 틱 차트는 보기가 힘들어요. 틱 차트. 근데 틱 차트를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싶은데 지금 달러 기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할게요. 네. 102.20달러가 고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수급에 대한 조건이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가 인덱스가 하락으로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 통화인 유로는 매수 포인트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매수 포인트로 지금 30틱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런데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갇혀 드러나고 다시 재차 상승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달러 인덱스가 102.20달러 기준입니다. 여기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 유로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집중하셔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달러 차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증권사에서. 그거는 제가 언급 안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102선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유로가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달러 인덱스를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바로 내일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곁에서 지켜봤는데 성경 선생 마스터님도 그렇고 혜영 마스터님도 그렇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강연 그 자료도 그렇고 강연의 준비도 정말 많이 하시던데 어떤 마음이실까요? 떨리죠. 네. 4년 만에 하는데. 이제 디데이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으신데. 네. 근데 사실 뭐가 떨리냐면은 네. 사실 제가 강연하고 이런 거는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예.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4년 만에 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시간 제가 좀 목표하는 강연에는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그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되게 강연회가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네.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요. 그 시장인 어떻게 팩트를 굉장히 담기 때문에 그 말은 좀 드리고 싶을 거예요. 들을 만하다. 이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얘 강연에는 들을 만하다. 굉장히 뭔가 얻어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저 그만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여의도에서 합니다. 1시에. 네,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이세요? 네, 돈 버는 방법이겠죠.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인지. 지금 연준에 대한 행보만 좀 예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에요. 최근에 20년도 대비해서. 근데 이 기회가 또 안 올 것 같다? 분명 옵니다. 제가 4년 전에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기회 온다고. 그 20년도 팬덤이 터지고 연준이 어떤 채권에 대한 발행. 이거를 샅샅이 알아야 돼요. 왜냐 그 다음 통화 정책 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기억하는 메모리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긴축성에 대한 위축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히 들어왔을 시나리오예요. 너무 당연히 왔을 시나리오. 예. 최근에 이제 비중을 굉장히 축소하라고 신세계에서 언급을 드렸음에도 그게 결과치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작년 대비해 갖고 지금 안 보고 있겠죠. 그리고 슬슬 준비하겠죠. 다시 한 번 더 단기 반등 위해서 그만큼 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은 항상 내포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준비 안 해요. 네, 내일 여의도에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풀도록 할 거예요. 재밌겠죠? 기대하세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바로 내일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아, 금융의 성지 여의도에서 4년 만에 열리는데요. 혜영 마스터님과 또 선견 선생 마스터님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로 돈 되는 이야기 챙기셔서 또 모두 부자 되실 수 있는 기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선착순으로 60분만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참석 하
하셔서 또 많은 선물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문의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